갑자기 흔들리는 미국 증시, 원인은 무엇일까? 불안한 미국 증시 속에서 국내 증시 투자 해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미국 화웨이 제재 본격화로 수혜 있는 국내 업종과 종목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뉴욕 증시 반등이 1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뭐 고용지표 부진이라든지 여전한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 이런 점들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는 조정 장세로 머무르게 되는지 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애널리스트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보면서 안심을 하면서 잤거든요.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끝이 났더라고요, 네. 팀장님. 기본적으로 네. 증시가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한국은 잘 버티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나오는 근거는 한국은 미국보다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뭐 PER이 지금 미국은 22배가 넘어가거든요. 한국은 12배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 최근에 한국 시장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제 그 공화당이 제출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게 좀 결렬이 되다 보니까 $300 규모짜리였죠. 3천억 달러였는데 3천억 달러였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롯이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비쌌고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좀 버팀목들이 당장은 실행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 매물 그러면서 좀 수급적으로 좀 꼬였었던 부분들이 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랠리를 달리던 뉴욕 증시였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된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아시겠지만 네. 뭐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뭐 소위 말해서 주도주 아니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됐었던 일부 종목들이 일부 이벤트로 인해서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S&P에 편입이 안 되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니콜라의 어떤 그 뭐였죠? 거짓 예, 힌덴버그? 힌덴버그는 네. 사실 또 독일에 있는 좀 추락한 이제 어쨌든 힌덴버그라는 공매도 업체가 이게 사실상 좀 기술력이 없는데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을 갖고 왔었던 기업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를 좀 챙겨보는 단계로 가는 트리거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지금 경제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책을 지금부터 좀 거둬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콜옵션 거래 청산에 대한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콜옵션 베팅했었던 물량이 역으로 좀 청산되고 있다. 네, 그런 뭐 부분도 페이스북, 넷플릭스, 어도비 등등. 지난 한 8월부터 시장이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의 30%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저기 기록했었는데 그 뒷배경에는 나스닥 고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좀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몰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갈 때는 콜옵션을 판 입장에서는 올라가게 되면 또 해지하기 위해서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면 이제 오히려 매물이 더 매물을 부르는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S&P나 다우 대비해서 나스닥의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2조 원 이상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 추산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콜옵션 물량이나 수급적인 이벤트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가격이 좀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이런 변수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은 더 염두를 네. 해둬야 하는 것 같고 지표도 최근에 좀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뭐 100만 명을 밑돌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그렇죠. 별로였고 그러니까 네. 어저께만 보면 네. 실업 지표가 원래 예상은 85만 명이었는데 88만 명, 소폭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실업자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책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데 부양책까지 안 나와버리면 이것이 지금 실업률을 더 개선시키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좀 자극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니콜라라든지 콜옵션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국면으로 어쩌면 2분기에서 3분기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눈높이가 다시 낮춰지는 구간인데 이제 가격은 좀 비싼. 그러니까 3월에는 어쩌면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때마침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물가지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코어 같은 경우,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 좀 끼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코어, 즉, 그 어떤 실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지난달 연정 0.6%보다 조금은 둔화된 0.2%로 나오다 보니까 수요적인 게 아직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가미시킬 수 있는 좀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도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미 연준 측에서도 뭐 제로금리 시대 상당 기간 동안 더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넘어서도 뭐 용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끌고 왔었던 거는 연준의 뭐 엄청난 돈 살포 아니면 이제 저금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네. 기대 인플레이션 즉 어떻게 뭐라도 사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더불어서 이제 9월 이제 10월 16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좀 이제 FOMC 9월 FOMC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지난 8월 달에 AIT라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니 물가가 조금은 2%를 오버슈팅 즉 일시적으로 상회하더라도 당장 긴축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릴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지만 그래도 경기는 낮은 속도지만 좀 회복에 대한 그림을 갖고 가고 설사 물가가 좀 2%를 좀 상회하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겠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아, 좀 높은 밸류에이션도 그동안에는 1, 2주 동안은 또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어질 거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시장이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미국은 뭐 화웨이를 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국내 IT 업종이 또 받는 영향은 어때요? 이게 플러스 네. 마이너스 뭐 상쇄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왜냐하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한 나라로 따지면 60%를 갖고 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화웨이가 갖고 있는 비중이 또 절대적이기 때문에 화웨이 하나만 갖고도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 쪽에서는 2년 이상 그 우려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5G 같은 경쟁자가 탈락한 것에 대한 반사수행 요거를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화웨이 물품을 이제 갖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 뭐 일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통신사는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장비의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네. 어떤 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되지만 그래도 수혜가 큰 쪽은 삼성전자 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 쪽에서 미국이 이렇게 옥죄면 반대로 이런 건 있거든요. 애국 마케팅이라 그래서 애플을 안 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한국의 기업들 뭐 LG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은 좀 뭐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투자 심리를 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혜주, 또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은 네. 또 피해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근데 이제 보면. 뭐 그 네. 계속 제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다 이제 중국의 수요가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까지 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또 시장에 대한 네.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텐데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남은 9월 시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전망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될까요? 9월 달에는 네. 중순에 9월 중순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FOMC도 있고요. 중국의 소비 지표도 네. 그때 나오고 유가와 관련된 주요 이제 일정이 JMMC라 그래서 그때 또 일정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데이나 테슬라 배터리데이도 또 9월 중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좀 거치고 나는 기간적인 리스크는 조금은 지나고 보자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3분기 실적 시즌의 첫 스타트를 보여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 대한 그 화해에 대한 반사적 수혜도 있거니와 기본적인 이제 비메모리 쪽이나 스마트폰에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업종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탄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9월 중순 이후에 이벤트가 좀 소멸되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그 단계 가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는 실적 모멘텀이라도 있는 네. 게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